모두 기분 좋고 싶죠. 인지상정이죠.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음에 큰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신비로운 화학물질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 속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작은 분자가 우리의 행복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고 의욕적이고 집중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도파민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처럼 기분 좋은 일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계속 기분 좋게 만드는 보상 시스템인 셈이죠. 도파민은 우리의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현대 생활이 도파민 수치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은 도파민을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균형적인 식단은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 수치를 낮춥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도파민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기분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소를 뇌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특정 음식이 실제로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입니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음식들은 뇌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 중 하나는 도파민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입니다. 티로신은 도파민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음식에서 티로신을 풍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습니다. 또 다른 도파민 증진 효과가 있는 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티로신으로 전환되는 또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페닐알라닌은 도파민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콩 제품, 심지어 일부 치즈 종류에서 페닐알라닌을 찾아보세요. 이들 음식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산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요구르트, 케피어, 사워크라우트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도파민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전반적인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을 증진시키려면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정 음료는 뇌의 행복 호르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적당량의 카페인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여 아침에 활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녹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향상시켜 평온함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아미노산인 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상큼한 간식이 생각난다면 시금치, 블루베리, 아몬드 버터와 같이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재료를 넣은 스무디를 드셔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의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음식과 음료는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도파민 수치를 높일까요? 모든 것은 바로 구성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러한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뇌를 자동차, 도파민을 연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은 뇌가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같습니다. 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서 마법을 부립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뇌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균형 잡힌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도파민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장 식탁 넘어 도파민을 높이는 다른 방법. 음식은 도파민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도파민 수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강력한 도파민 촉진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도파민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도파민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뇌를 포함한 신체를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이는 도파민 수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적의 도파민 생성을 위해 매일 밤 7-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 명상,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러한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고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러한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6장 행복을 요리하다 도파민 증진 레시피. 이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볼까요? 간단하고 맛있으면서도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구운 채소를 곁들인 연어 요리입니다. 재료 연어 필렛 1개, 브로콜리 1컵, 다진 당근 1-2컵, 올리브 오일 1-4컵, 소금, 후추 적당량. 만드는 방법 오븐을 200-400으로 예열합니다. 브로콜리와 당근에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버무립니다. 베이킹 시트에 야채를 펼치고 그 위에 연어 필렛을 올립니다. 연어가 익고 야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15-20분간 굽습니다. 이 레시피는 티로신이 풍부한 연어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같이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재료들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맛있고 건강한 식사입니다. 7장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중요한 것은 적당히입니다. 삶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과 음료가 도파민 생성을 돕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불안감이나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다크 초콜릿은 기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화합물의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설탕은 장기적으로 도파민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세요. 8장 행복은 여정입니다. 작은 발걸음, 큰 보상. 도파민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단과 생활 방식에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도파민을 증진시키는 음식과 음료를 식단에 조금씩 더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으세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웰빙을 우선시함으로써 뇌의 자연스러운 보상 시스템을 돕고 삶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